안녕하십니까. 행복가정경제연구소의 김남순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돈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왜 행복하지 않냐고 여쭤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혼 사후에 첫 번째도 경제적, 그 다음에 우리가 불행하게도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숨겨진 이유를 찾아보면 역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힘든 경제의 문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가 돈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지혜를 얻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돈이 갖고 있는 속성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는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웠던 사칙 연산에다가 이것을 한번 연결을 시켜봤습니다. 사칙 연산은 뭐가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외우기 쉽죠? 그러면 더하기는 뭘까요? 돈의 첫 번째 속성인 벌기입니다. 두 번째 빼기는 뭘까요? 그 다음에 쓰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벌고 쓰고 남은 돈을 이제 불리는 곱하기고,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을 나누는 것이 나누기고요. 마지막 플러스 알파는 돈 빌리기입니다. 사람들은 복권의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고서도 복권을 삽니다. 언젠가는 나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권을 사는 이유는 당첨되지 않을 것은 알지만 기다리는 동안의 즐거움을 위해 복권을 산다고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냐고 여쭤보면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어떨까요?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은 대박을 바라고,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대박이 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식.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구매합니다. 복권. 여러분, 로또나 복권 같은 거를 한 번 정도 구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한 번 정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사봤습니다. 그러면 복권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해서 삽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역시나입니다. 자, 왜 이럴까요? 왜 우리가 복권을 사면 저에게는, 우리에게, 나에게는 그 당첨의 행운이 오지 않을까요? 이유는 로또 복권이 갖고 있는 당첨 확률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복권의 당첨 확률을 아십니까?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당첨 확률은 무려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814만 분의 1의 확률, 이거 감이 잡히시나요? 역시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과연 로또 복권 당첨 확률과 비슷한 확률이 무엇일까? 제가 알아보니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63빌딩에 올라가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63빌딩에서 뛰어내려서 살아날 확률, 이게 로또 복권은 당첨 확률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아무나 만나서 그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맞추시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일은 63빌딩에서 떨어져서 살아나는 확률보다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3대가 연속해서 벼락에 맞을 확률. 할아버지가 맞으시고 아버지가 맞으시고 아들이 맞아서 어떤 집안에 3대가 내리 연속해서 벼락을 맞는 그 확률, 그런 일 우리 주위에 있나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쨌든 814만 분의 1이라는 확률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의 확률과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요? 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인생에는 로또 당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 대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박의 꿈을 접고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땀을 흘려서 돈을 벌고 이것을 지혜롭게 쓰고 지혜롭게 모아서 불려나가면 저는 거기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경제,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속으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 인생에 로또는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돈을 벌지 않았을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 겸 문학자인 헨리 데이빗 소로가 한 말로 돈은 어떻게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십니까? 정말 열심히 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쓰시냐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개같이 씁니다. 참 표현이 너무 천박합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막 쓴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번 돈을 정말 막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속성, 잘 쓰는 지혜로운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돈을 쓴다는 것은 물건을 구매한다는 뜻이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물건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욕구에 의한 것인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회의를 하셔서 이렇게 결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누구든지 무슨 물건을 살 때마다 우리 서로에게 물어보자. 이것이 필요에 의한 건지 욕구에 의한 건지.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운동화가 구멍이 났는데 운동화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럴 때 사주자 말자.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 아이를 데리고 신발장에 가서 신발장을 열어 보여줍니다. 그 안에 운동화가 두 컬레 정도 더 있으면 이것은 욕구에 의한 거죠. 더 이상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신발장 안에 신발이 하나도 없고 하나 있는 신발이 구멍이 났다면 꼭 사줘야 되죠. 왜? 필요한 거니까. 우리는 TV,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노트북 많은 물건을 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단지 욕구에 의한 건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욕구에 의해서 물건을 샀던 것이 필요에 의해서 샀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저 원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이것을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돈을 쓰실 때 굉장히 합리적인 구매를 하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매를 할 때마다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앞으로 돈을 쓸 때마다 이 필요에 의한 것인지 욕구에 의한 것인지 이것을 묻는 이 지혜를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디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소비를 하시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불제의 유혹. 물건을 구입할 때 돈을 지급하는 선불제와 물건을 받아보고 나서 돈을 지급하는 후불제는 그 중거점이 다르다. 제품을 선불로 구입할 때는 그 효용이나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 물건을 구입함으로써 얻는 이득을 중거점으로 삼는 반면 후불로 구입할 때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 보장이라는 말에
일단 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품을 써본 뒤에는 굳이 반납해야 할 만큼의 문제가 없으면 구입하는 것으로 중거점이 바뀌는 것이다. 후불제는 물건 구입의 중거를 바꾸고 신중함까지 무너뜨리는 고도의 마케팅 방법이다. 따라서 우리는 후불제 유혹에 빠지지 말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오늘 저의 강의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이 갖고 있는 속성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 벌기, 그 다음에 쓰기, 그 다음에 불리기, 나누기, 그리고 빌리기. 이 다섯 가지에 다 들어있죠? 그 중에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구매를 줄이게 되겠고 그 아끼고 모은 돈들을 가지고 저희가 저축과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려나가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들을 이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